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에서부터 25절서부터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대 이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이 많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어떤 좋은 경사가 나면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음식도 나눠먹고 그런 정이 많은 민족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서부터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 무색합니다. 지금은 뭐 다 아파트에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부평시장 오타리에 살지만 아파트에 사는데 한동에 네 가구가 살아요. 지금 거기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거기 온 지가 지금 5월 15일이면 만 4년인데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옛날 동네에도 반상회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에 세 모녀가 생활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 몇 년 전에는 강남에 세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금 누구예요? 고독사라는 홀로 있다가 노인네들이 그렇게 가는 그런 정말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나왔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영생은 무엇을 해서 행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 또 현대 성경에는 네가 다 그렇게 실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사가 자기를 잘 보이려고 그럼 어떤 자가 내 이웃인가 묻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사람을 피하여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왔다고 했어요. 레위도 피하여 왔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는 최고의 부유층이 사독의 후예들 제사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근처에는 제사장들이 돈 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다 살고 있는데 도둑들이 이렇게 가끔 출연을 한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번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두를 뺏기고 거의 두들겨 맞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거의 죽은 직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율법은 정죄입니다. 정죄죠. 비판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대 로마서 8장 1절에 예수 그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해방하셨느니라.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목적이 있어서 여행을 하는 중에 그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합니다. 에리프롬의 사랑의 기술 다섯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구약에는 부정한 걸 만지거나 피를 만지면 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하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혼혈족속이기 때문에 개같이 취급했고 유대 사람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사장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만자를 가까이 가서 그를 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무슨냐? 무관심하는 죄질이 있습니다. 무관심한. 가정에서도 부와 아내가 무슨 무관심? 부모와 자식들도 무관심. 지금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많기 때문에 힘병이 효자가 없다고 해요. 지금 고래장이잖아요. 병들면 노인네들 요양원에 나갔다 오시잖아요. 그래도 지금 코로나가 자꾸 이제 줄어드니까 이제 요양원에도 방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뭐요? 에리프의 두 번째는 인애라고 합니다. 그걸 가까이 보니까 상태가 너무 단순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내 입장에. 근데 우리는 상대방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의 고통을, 어떤 상태의 고통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해라는 겁니다. 이웃사랑의 이웃의 고통의 슬픔에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그렇게 사람을 시청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응급 처치를 합니다. 여행을 하기 때문에 비상 뭐 약 같은 걸 갖고 다니겠죠. 뭐 포도주는 그 당시에 음료라고 하죠.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기름을 발라서 응급 처치를 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주막까지 데려다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경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제가 그 최수종 그 할리아 부부를 너무도 존경합니다. 애들한테도 존경을 쓰잖아요. 우리 막 애들한테 막 반말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여보 어쩌지 그러고 그러잖아요. 저도 우리 단체에 저 당진에 있는 여자 목사님이 목사님이시고 남편분은 전도사님이세요.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서 주말에다 맡겨놓고 뭐라고 합니까? 진정 사랑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감격받는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간추에 그 감격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면 내가 갔다 와서 그 비용을 제가 갚아주리라. 이것을 생각할 때 누굴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죠. 죄 없으신 분이 높고 높은 영광의 화제를 보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누가복음 23장에는 그 속죄를 완전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4절에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난 너도 구원해라. 근데 가상치료 첫 마리가 이에 저에게 비웃고 예수님의 공포 그때 옷을 금값입니다.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서 나눠가는 그런 상황에 우리 집의 첫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용서의 한마디에 한 강도가 회심을 한 3년 6개월 떠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죄 없음을 변호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의 용서가 말만한 용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묻잖아요.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하니까 이런 것이 효과까지 490번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가로인다가는 30년에 팔 것도 알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세고 싶으리라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을 아무나 자기 사람들을 하지 않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한강도가 회심을 합니다. 우리는 제가 있어서 당상과 복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예수님은 제 없음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습니까? 그러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당신의 나라에 재림의 주를 그때 당시 주인이라는 건 주권자 구원자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재림하실 때 나라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두 손과 두 발에 모수 당 상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제비들은 가시면 미리 맞춘다니 나의 주님은 맞힌 것도 아니고 확 눌러서 우리가 여름에 눈에 땀만 들어가 얼마나 쓰리고 아프니까 피가 좀 흘러가면서 눈 안에 들어갈 때 눈에 들어갈 때 얼마나 그 고통이야.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마지막 심장이 피가 심장에 꼬인답니다. 패션 오브 크리스탈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운명을 알면서 세 번째, 네 번째 심장에는 거기에 잘 찌릅니다. 피가 확 튀쳐나왔잖아요. 우리 주님은 남 심장에 피까지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 아멘.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 이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지만 단 한 사람 넣어줄 사람이 넣어줄 이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지구는 지금 다 병든 병동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자기를 배웁니다. 디모데서 3장 1절에 하나님 사랑의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애고심 자기를 깨물어요. 이탈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만 먹고 자기만 잘 사는 내 교회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새 언약 피로 맺은 새 언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항상 십자가의 삶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아낌없이 십자가의 삶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이웃에게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